그 꼬마들이 놀리잖아요. 쌍둥이라고. 쌍둥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자주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점점 굵어지는 빗발. 아무래도 오늘은 우중 작업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비 오는 날 하기가 오히려 힘때는 나을 때도 있다고. 바람만 안 불면. 왜요? 네? 비가 안 와도 비옷 입고 비가 와도 비옷 입으니까 차라리 비 오고 비옷 입는 게 낫잖아요. 말이 그렇지. 비 오는 날엔 더 조심할 일이 많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던져뒀던 터라 작업 시간이 길진 않을 예정이다. 남편은 그물을 당기고 아내는 그물에서 고기를 따고. 얘야, 이리 오너라. 첫 그물에 비싼 털개가 올라왔으니 오늘은 수확이 좋으려나 기대를 해보는 정순 씨. 헌데 해초만 가득 걸린 그물. 오늘 해초가 많네요. 예, 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도 좀 쬐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은 이럴 때 쓰는 말. 영등살이 물살이 아무리 세다지만 그물에 해초가 걸린 건지 해초에 그물이 걸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해초와 엉켜 못쓰게 된 그물을 치워놓고 다시 그물을 당겨보는데 이번엔 더 골치 아픈 것이 걸렸다. 그물에 해양 쓰레기까지 엉켜 올라왔다. 잘못했어요? 예, 어장이 지금, 예. 어장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붙었습니다. 붙었다고요? 예. 뭐가요? 어장하고 어장 사이가 같이 붙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두 개의 그물이 한 대에 엉켜버린 것. 자, 눌리죠. 자, 눌리죠. 눌리죠, 눌리죠. 기계를 거꾸로 돌려서 기계에 엉켜있는 그물을 풀어낸 다음 다시 그물에 걸린 물메기 통발을 떼낸다. 심하게 엉킨 그물은 잘라내버릴 수밖에 없다. 그물 못쓰게 돼서 손해, 고기 못 잡아서 손해니 이만저만 속이 상하는 게 아니다. 집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가 이때가 제일 가나스모 싶습니다. 아, 예. 그래도 물에 어장을 넣어놨을 게 건지 안 되겠네. 나 놓으니까 이봐요. 한 3일 안 뺐다고 수초랑 수초는 다 걸려 올라오고. 아내 고생시키는 게 제일 속상한 춘우 씨. 아버님은 미안하시기도 하겠어요. 예, 많이 미안하지. 같이 미 살리기라고. 네, 정순 씨나 춘우 씨나 혼자 살았다면 이런 험한 바닷일은 꿈도 안 꿨을 사람들이다. 상대를 추도에 주저앉게 만든 장본인들이니 서로 미안하고 서로 고마울 수밖에 없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그래. 일은 좀 고되지만 춘우 씨는 아내가 있어서 섬 생활이 즐겁다. 시야라 이거. 야, 가자 고파. 자. 시서라. 정순 씨도 마찬가지다. 쇼핑하고 영화 보는 재미로 살았던 골드미스 정순 씨가 무슨 수로 10년 넘게 추도에서 버텼겠는가. 다 춘우 씨 덕분이다. 추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내 없는 추도는 움직이는 그림엽서, 남편 없는 추도는 심심한 천국이다. 아, 그걸 가야 된다, 아이가. 그날 저녁. 식사 당번은 남편 춘우 씨가 맡았다.